요즘 행정정보 공개라는 말 낯설지 않죠? 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라 이런 취지 아닌가요? 예, 낱낱이 공개하라는 건데요. 유독 우리 지역 지자체만 그 행정정보 공개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감추는 게 낫다 이런 타석이 아직 남아있는 탓은 아닐지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대부분이 식사비인 집행 내역을 주요 유형별로만 뭉뚱그려 적시했습니다. 특히 사용처인 식당 이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제주도지사의 경우 사용 날짜와 항목별로 액수와 대상, 사용한 장소까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부산시, 경주시와 전주시 등에서 공개한 내역도 마찬가지. 함께 식사를 한 이유와 식당 이름은 물론 함께한 인원수까지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유독 여수와 순천, 광양시만 주요 항목이 빠진 채 시민에게 공개돼 있는 겁니다. 확인해보니 기본 규정부터 다른 지자체에 비해 허술했습니다. 전라남도만 봐도 사용처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등록해야 한다고 조례안에 규정돼 있지만 여수시의 경우 그냥 공개해야 한다고만 모호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규정을 해놓은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경로도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열린혁신정보공개 등 어려운 명칭의 목록을 겹겹이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바꾸려면 이제 홈페이지 자체를 또 작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바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국회나 청와대나 각종 중앙부처에서는 다 이미 공개하고 있는 사안을 왜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와 순천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거죠. 정보의 차단은 곧 폐쇄적인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관행을 극복하고 투명 행정의 체질을 다지기 위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